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울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다소 엽기적인 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명절 놀이인 스냅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스냅드래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스냅드래곤. 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주일 조금 더 되네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한 3, 4일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관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행한 놀이로, 일반적으로 하이픈을 넣어서 스냅드래곤으로 부르거나, 또는 플랩드래곤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플랩드래곤. 그래서 스냅드래곤은 이 드래곤은 용이겠고 용이죠. 용. 스냅이 무슨 뜻인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가지고 했는데 찾아와 봤는데 보니까 동사로서 뭐 탁하고 부러뜨리다, 부러지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건 뭐야? 찰칵 딸깍 뭐 되게 웃기네요. 하는 소리를 내며 재빨리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재빨리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또는 뭐 동물이 물려고 하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래곤이 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동작을 흉내냈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러분, 야 일단 무엇인지 봐야 여러분 이 의미가 확실해지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괴이한 점이 많은 영국의 놀이답게 시행 방법이 특이하다. 일단 오목한 접시에 브랜디를 담는다. 네, 브랜디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저기 그 꼬냑 같은 거, 꼬냑, 아르마냑 이런 저기 그 것들이 유명하죠? 그렇죠? 굉장히 도수가 세죠? 그래서 여기에 건포도를 넣는다. 건포도를 넣는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기서 브랜디에 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겠죠? 여러분, 가연성 술이니까. 그 다음에 방에 불을 꺼요. 그러면 이제 불 타는 게더잘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불타는 브랜디에서 건포도를 손으로 꺼냅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가 불타고 있더라도 입속에 집어넣어 불을 끊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흉내내지 마십시오, 이것도.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지 않게 가연성 소재 다 테이블에서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따라 했다가 엎어버리면은 그냥 온 집안이 그냥 화재가 일어나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따라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런 아주 엽기적인 그 놀이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고, 어린이들도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쵸? 그다음 캐나다, 미국에서도 즐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불타는 브랜디에서 건포도를 손으로 꺼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그대로 입에 집어넣으니까 손과 입이 무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많은 어린이들이 막 화상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사문화된 노래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영어로 된 자료가 더 위키가 풍부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이런 기록도 있네요. 그래서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은 플랩드래곤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16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지금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놀이를 하면서 이제 파란 불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조명을 끄면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사람들이 좀 악마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건포도를 꺼내면 화염이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용의 입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용이 우리를 물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스냅의 이런 뜻이 아마 그렇죠? 재빨리 움직인다는 뜻과 함께 뭐 이런 거요? 물려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거겠죠? 연상이 돼서 아마 스냅드래곤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뭐 의미는 원래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A plaque dragon for your service, sir. 뭐 이런 것처럼
뭐별 의미 없이, 그죠? 의미 없이 관용적으로 쓰였던 것 같고요. 또는 무슨 뭐, 또 네덜란드인이나 독일인에 대한 경멸 표현으로도 쓰였다고 하고, 셰익스피어는 또 이것은 동사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그 폭풍에 의해서 그 배가 집어삼켜지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그 뭐라고 그 표현하는 단어로 썼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그 스냅드래곤 그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화염이 컴퓨터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모습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으로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문학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놀이인데 하기가 너무 위험하네요. 그렇죠?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무슨 위험 같은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했겠지만 지금은 좀 하기 위험하다. 따라하기가 위험하고 저는 굉장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만 그 욕구를 굉장히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끝으로 한번 이거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이렇게 화염이 푸른색으로 타고 있어서요. 마치 진짜 무슨 악마의 무슨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악마의 게임 같죠? 여기 보세요. 아유, 보십시오. 어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염이 불타고 있는 그러한 접시에서 컴포도를 꺼내 먹는 아주 엽기적인 게임이다 라는 것. 재밌죠, 그쵸? 이런 풍습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상 서가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